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을 짓자.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자기 이름 둘 곳을 찾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뒀느냐? 제단에다 뒀습니다. 제단. 모세시대입니다. 모세시대. 모세시대는 어디다 이름을 뒀느냐? 성막입니다. 성막.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 솔로몬 시대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면 이 신약 시대,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다 두느냐?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심령. 아멘. 심령 성전이란 말이에요. 심령 성전.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지었던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을 상고하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바로 모세가 지었던 이 성막이 곧 신약시대 우리 심령 속에 지어질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우리 속에 사람들 속에 세워질 심령 성전의 모델이기 때문에 성막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려주신 설계대로 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신약시대 우리 심령성전 지을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잘 공부를 하면 심령성전 짓는 원리가 나온다는 거, 원리.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성막은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성막 공사는,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은
여기가 지성소, 여기는 성소,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여기가 문이 있어요. 이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성막의 구조.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 성막의 공사는 첫 번째가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둥의 역사. 할렐루야. 이게 다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요. 이게 기둥으로. 다 기둥입니다. 이게. 이게 다 기둥이에요. 기둥.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세마포 천으로 울타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둥은 3대 기둥인데 첫 번째가 울타리 기둥입니다. 울타리. 울타리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성소의 기둥입니다. 여기도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이 기둥은 뭐냐? 이 기둥은, 이 기둥은, 이 기둥, 이 기둥이 기둥으로 세워서, 바깥에 있는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또 밖에서 안에 쳐다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다 했어요. 바로 여기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그래서 기둥인데 그러면 이 기둥의 재료가 뭐냐? 이 기둥의 재료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이 조각목으로 기둥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높받침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고정. 이게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노선 항상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 노선이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래서 노뱀. 노선이 십자가면 노받침을 해서 이렇게 기둥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각목인데 이 기둥을 만드는 나무가 조각목인데 이 조각목은 어떤 나무냐? 시나이 반도에서 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똑바로 40cm도 자라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천한 나무예요. 천한 나무. 아주 천한 나무입니다. 그 뭘 말하느냐? 우리 인생을 상징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에 보면 흠모할 만한 모양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셨다면 아마 대부분 다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을 겁니다. 그죠? 다 믿었단 말이에요. 정치적 메시아로 다 믿었는데 예수가 어디 왔어요?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되게 멋있게 생겼잖아요. 근데 원래 이사야의 예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외모가 잘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기는 외모가 막 위엄 있고 귀티가 나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상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른 것을 보라. 지혜자가 없고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각목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요. 이런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기둥으로 썼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울타리 기둥, 성소 기둥, 지성소의 기둥.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울타리 기둥이 울타리 기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더 큰 일도 맡기시는 원리, 그 말씀에 봤을 때 우리가 울타리 기둥을 정말로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면 높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둥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기둥은 잘라져야 된다 그랬어요. 잘라져야 된다. 예.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 그런 것 같다고 어떻게 뿌리채 뽑겠어요? 잘라가지고 잘라서 가져와야 돼. 잘라야 돼. 이건 자연적 죽음이요. 뿌리와의 단절이 단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기둥이 되려면 영적 죽음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와 함께. 바로 좀 문 좀 열어놓지. 더워가지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것만 열어놓으면 돼요. 그것만. 오케이. 그래서 너무 더우니까 졸려서 설교할 때 졸려서. 그래서 이 자연적인 그 죽음, 자연적인 죽음이란 말, 이건 자의 처단이란 말이에요. 자의 처단.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싱싱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듬어야 돼, 다듬어야 돼. 잘 톱으로 켜서 다듬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둥이 되려면 이와 같은 등등의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 앞에 기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지 반쪽 인간이 되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인간이 형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온전한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신체나 인격이 자라듯이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예수 딱 믿음 우리가 딱 거듭나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둥이 되는 원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다듬어져야 돼. 다듬어져. 계속 성격도 다듬어져야 되고 인품도 다듬어져야 되고 신앙도 다듬어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 처음에 받으면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세상에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막 난리를 치지만은 그걸로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져져야지. 예.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 그래서 잘라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지면 이거는 지 혼자는 못 서 있어요. 바라보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줄을 잡아 매야 된단 말이에요. 줄을 잡아 매야 돼요. 우리가 텐트를 칠 때 텐트 끝에 그 못을 박을 수 있는 대로 만들어 놨잖아요. 고정.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 원리와 똑같아요. 이 원리와. 사도들의 터,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되고. 아멘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의 줄, 말씀의 줄로 우리를
묶어놔야 돼요. 사명의 줄로 묶어놔야 돼요. 사명의 줄로 딱 고정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려요. 그래서 기둥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입니다. 문. 문. 문도 3대 문이에요. 바깥 문, 구원의 문이에요. 바깥 문이란 말이에요. 문, 요 문. 근데 이 문은요, 유일한 문이에요. 유일한 문입니다. 다른 문이 없어요. 이쪽 이쪽 이쪽에 문을 많이 내놨으면 좋은데 문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유일한 문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의 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문이 있어요. 성소의 문입니다. 지성소의 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의 문은 뭐냐? 성령 세례 문입니다. 이거 영계의 문이에요. 영계 문. 영계의 문이란 말이에요. 문. 아, 문입니다. 문. 문.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번제를 거쳐서 물뜸을 거쳐서 성령 세례 문, 영계 문, 요 문들이 다 열려야 돼. 할렐루야요. 아멘. 우리는 이 문이 열려야 돼. 문, 문이. 기도도 문이요. 기도의 문, 전도의 문, 축복의 문. 문이 다 있으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부어주리라. 문이 열려야 돼. 문이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뭘 만나느냐? 뭘 만나느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이요. 번제단은 당연히 예수입니다. 예수. 번제단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과 만나야 돼. 이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 서야 우리가 회개의 역사 일어나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순서적으로 보면 예수가 내 안에 와야 회개가 일어나지. 예수가 안 왔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여기 와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번제단과 한번 세게 만나야 돼요. 그래야 회개의 역사 일어나요. 여기 와야 내 죄를 태우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가 번제단 예수입니다. 번제단 예수. 번제단 예수예요. 번제단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노스로 만들었어요.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노. 여기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비둘기나 이런 재물들이 태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태워지는 모든 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영적으로 예수님,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요. 죄를 용서함 받아요.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냐면 천당으로 가는 길이기도 해요. 이게 천당 가는 약도요. 이게 약도. 약도란 말이에요. 번제단이 번제단.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번제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번제단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번제단이 뭐냐? 번제단.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면 이게 번제단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거든요. 항상 이게. 그러면 이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에도 뭐가 나오냐? 재가 나와, 재. 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짐승이 이게 육신이 태워졌기 때문에 시커먼 재가 떨어져요. 재가 바람이 불면 씩 날아댕겨서 이 거룩한 성물들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번제단에는 다양한 저 소 도구를 만들었어요. 첫째는 번제단의 재물을 그 드릴 때 그 재물을 잡아서 재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뭘 가져오냐면 양푼에다 담아요. 양푼에. 양푼에다 담아와요. 양푼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양푼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양푼 같은 성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은 재물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제사장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려요. 재물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는 양푼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영혼들을 끊임없이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단에다 갖다 올려야 돼. 평생의 전도를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갈구리가 있어요. 갈구리. 갈구리가 있단 말이에요. 갈구리. 이 갈구리는 뭐냐? 각을 뜨면 조각조각 잘라놨잖아요. 그걸 이렇게 탁 찍어서 양푼에다 담는단 말이에요. 양푼에 담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갈고리를 찍어서 양푼에다가 담아가서 가져와가지고 번제단에다가 이 번제단의 부류에다가 올리면 이게 다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가 남아져요. 재가. 재가 나오면 그거를 재를 갖다가 이 담아서 버릴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바켓스. 그 다음에 이게 이거를 담을 수 있는 부삽 있잖아. 부삽. 부삽. 부삽이 있단 말이에요. 부삽.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재를 이렇게 긁어내서 요 부삽에다 담아가지고 이다 해가지고 영문 밖에다가 어디다가요? 영문 밖에다 갖다 버려요. 버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우리는 갈고리와 같이 갈고리와 같은 성도 양푼 같은 성도 물질로 전도로 영혼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단에다 갖다가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죄는 뭐냐? 이 거룩한 제사를 드려도 그곳에 뭐가 남아요? 찌꺼기가 남는단 말이에요. 찌꺼기. 그걸 죄라 그래. 죄. 타고남은 죄, 찌꺼기. 이것을 갖다가 긁어내서 담아가지고 갖다 붓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이요. 교회의 허물을, 교회의 문제를
이것을 터뜨려서 채를 막 5만 천이다 뿌려가지고 덮이는 게 아니고 그걸 가져다가 영문 밖에다가 담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에 문제가 조금 생기면 그냥 이걸요 까발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삼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안 해요. 세상 법정에다 갖다가 그냥 까발려버려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요 안 되는 거예요. 허물을 가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허물을 가리는 자, 특히 몸된 교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인데 여기서도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죄. 이것을 담아서 버리라고 하나님이 다 도구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러한 성도가 돼야 돼요. 갈고리로 찍어서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단에다가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두멍도 이건 노스로 만들었어요. 구리요. 그래서 문을 통하여 번제단에서 죄 씻음을 받고 물두멍에서 가지고 이것이 뭐냐? 이거는 원죄를 사한다면 이건 자범죄예요. 자범죄.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죄를 못 봐요. 자기 허물을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 비침이 필요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조명의 역사예요. 비침의 역사예요. 비침의 역사. 할렐루야요. 이렇게 하여 이제 성소를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촛대.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향단. 이제 오늘은 향단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데, 향단. 자, 향단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리는 데 향. 그래서 세상에 이방인들도 제사를 할 때 향을 꼭 피우잖아요. 참 이것들이요 다 도용을 해먹어. 도용을 해먹지 말도록 우리가 특혜청에다가 특허를 냈어야 되는데 특허를 안 내놨더니 이놈들이 다 써먹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향단이에요. 향단. 이 향단인데 여기는 향을 피운단 말이에요. 향. 그러면 이 향을 계속 피우는데 어떤 향을 피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봐봐요. 자,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래 이 향수, 향기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막 향수를 다 향수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뿌리고 다니잖아요.
원래 성전에서 드렸는데 이 성전에 드려지는 이 그러니까 향단의 이 향 향단입니다. 향단 다섯 번째가 이제 이 성소 안에 향단인데 향단 그래서 이 향단을 오늘 이제 상고할 때 향단에 향단은 향을 피우는 건데 이 향단에 어떤 향을 갖다가 드리느냐면 소화향이라는 게 소화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감향이에요. 나감향. 나감향.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이에요. 풍자향. 들어보지도 못했죠. 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섞으냐? 유향을 섞으라고 그랬어요. 유향. 유향을 섞으라. 자, 그래서 이 향단은, 자,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 교회. 그 다음에 이 떡상은, 떡상.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죠? 삶의 공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주시면서 받아먹어라. 받아먹으라 그랬어요. 받아먹어라. 이것은 너희 생명을 위한 나의 몸이니라. 예수가 나의 떡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떡이 되는 거예요. 삶의 공입니다. 떡상.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드실 만한 떡이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떡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콩 가루가 되라고. 기름을 섞으라 이게. 기름을 섞으라. 기름을 섞으라. 그러나 그 떡에는 뭘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이요. 무교병. 없을 묻자. 누룩이 없는 떡.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누룩이 없는 떡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드실 만한 떡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떡덩어리 12개인데 그건 이스라엘을 상징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떡상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떡이 돼야 돼. 그 열두 덩어리는 밖에 있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해요. 우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을 드리라면, 무교병.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향단이에요, 향단. 향단인데 이 향단에 드려지는 향은 뭘로 만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향은 이 향은 보면 다 이게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경해 보는데 이 소합향은요 재료가 소합향나무의 송진으로 만든 거예요. 송진. 우리가 소나무에도 보면 그 소나무에게 가지를 잘라놓고 보면 며칠 있다 지나가 보면 거기서 송진이 나오죠. 막 굳어갖고 있는데 그거 그래서 그 불을 피우면 불도 잘 타고 향이 아주 그 소나무 향이 좋은 향이 납니다. 그 다음에 나감향이에요. 나감향. 나감향은 뭐냐면 이거는 조개 껍데기인데 조개 껍데기 이 지중해에 사는 조개류의 껍질을 구워서 바슬라 가지고 만드는 향인데 아주 좋은 향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풍자향인데 다 보면 그 페르시아나 지중해 중앙아시아의
그 나는 나무인데 역시 이것도 진이요 진. 이렇게 나무를 상처를 내면 거기에서 이렇게 송진 같은 게 진이 이렇게 나와서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것이 향입니다. 그러면 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이 세 가지를 에다가 뭘 섞냐? 유향입니다. 유향. 그래서 이제 이 향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죠. 기도. 기도예요. 기도. 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느냐? 이것이 소합향이나 나감향이나 풍자향이 항단도 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변해드는 헌신과 희생.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나는 기도를 드려야 돼. 기도.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향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예배의 향, 기도의 향, 찬송의 향, 헌신의 향.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향은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뭐요? 예배입니다. 예배. 모든 제사에,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뭐요? 화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화제. 불에다 태우라 그랬어요. 불에다 태우는 건 뭐 하려고 그럴까요? 냄새. 향기 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 이 물질이 향이에요. 향.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에바브로도 편에서 에바브로도 편에다가 보내온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받고 풍족하게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건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 예배의 향, 물질의 향 이게 다 향이란 말이에요. 향으로 다 드려지는 건데 자, 이 소합향도 그렇고 나감향도 그렇고 풍자향도 그렇고 다 향이에요. 향. 다 향인데 이 향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 이게 이제 의미가 다 있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몸에 상처를 내서 그 진이 흘러가지고 굳어서 그걸 가져다가 빠서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향이란 말이에요. 이게 향. 이게 향이란 말이에요. 향.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 향기로운 이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 향이 향기 나는 제물이 되기까지 이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과정들이. 과정들이. 예, 그래서 향기의 영적인 의미는 향기의 영적인 의미 보면 그 성경에 나타난 그 향기를 보면 소감향은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감사의 의미를. 감사의 의미입니다. 감사의 의미. 뭐가요? 소합향은 감사에 있어요. 감사.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감향은 뭐냐? 이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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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입니다. 나감향은 희생이요. 왜 그러냐면 이 나감향은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이 조개 껍데기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조개 껍데기. 그래서 진주도 그렇고 다 희생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그 희생을 통해서 이 향이 농축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불에다 구워서 빠시면 그게 아주 향이 진한 향이 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 희생. 예. 그 다음에 풍자향은 거룩을 의미해요. 거룩을. 거룩을 의미합니다. 거룩을. 풍자향은 그래서 소독제로 쓰이는 향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향입니다. 거룩한 향. 그래서 이 향기의 다 영적 의미는 첫째는 헌신이고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이요. 감사고 희생이고 순종이고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의 재료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 다음에 꼭 유향을 써 그래요. 유향은 이게 뭐예요? 유향은 부패되지 않게 해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유향을 섞어라. 꼭 유향을 섞어야 돼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소화병은 감사. 감사의 감사. 그 다음에 나감향은 희생. 그 다음에 풍자향은 거룩. 거룩입니다. 거룩. 깨끗해지는 거예요. 소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을, 향기로운 그 제사, 우리가 늘 향단을 피우되 이 향을 갖다 붙이리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물질을 드릴 때 꼭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합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요. 첫 번째는 뭐요? 감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희생이요. 내가 수고해야 돼. 수고해야 돼요. 도둑질해서 드리면 안 되고 수고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한 걸 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감사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거룩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물질도 이렇게 드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향기 진동한 삶을 살아야 돼요. 향기 진동하는 삶.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이 향으로 드려져야 돼요. 아무 향이나 드리면 안 돼요.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향단에는, 분향단에는, 이 분향단에는 분향단에다가 드려서 이 향을 피우는 이 향의 이 재료가 원료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인데 바로 감사와 희생과 거룩함으로. 아멘. 이렇게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드려.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을 삽시다. 향기 신동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냄새를 맡을 때 인간적 냄새, 썩은 냄새, 구린 냄새, 에? 비이상한 냄새로 들이지 말고 정말 향기 진동하는 냄새. 그래서 이 원래 그 향수의 의미가, 향수의 의미라는 향기의 의미가 뭐냐면 너는 나를 기억해 주라, 기억해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향수도 뭐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뿌리잖아요. 냄새 좋게. 그러니까 그 향수, 향기라고 하는 거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너는 나를 기억해줘. 너가 나를 좀 기억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향의 냄새, 그 남자가 지나가는데 그 향냄새를 딱 맡으면 와, 저 사람 참 좋은 향기 쓰네. 어떤 사람은요 막 비위가 상하는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한 향을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향기는 나를 기억해줘,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향기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잊지 못하고 기억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한테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세요. 다윗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잊지 못할 사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거둬가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 향기나는 삶.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그래서 이 향단의 의미는 당연히 예수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태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 해도, 예배를 해도, 물질을 드려도 다 이게 향기란 말이에요, 향기. 문제는 받으실 만한,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나는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압양, 나감양, 풍자양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바로 감사와 희생과 거룩이 포함이 돼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분향단에 늘 하나님이 맡고 기분이 좋을 만한 향기 나는 제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사오니 하나님 분향단에 드려졌던 이 귀한 이 향들이 향품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1년 365일 아니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분 좋게 드리는 향기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흩어져 돌아가는 걸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지켜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잠실 아버지 하나님 실내체육관에 있을 1만 명 성령이 나타남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이 한번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